이번에 업종 테마 서바이벌입니다.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업종과 테마 종목 알아보죠. 모이스닥 홍은주 대표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는 통신주 얘기하셨고 네. LG유 플러스 얘기하셨는데 예, 실적도 괜찮았고 흐름이 괜찮았죠? 네네. 네, 잠깐 코멘트 해주세요. 네, LG유 플러스 같은 경우 현재 뭐 전체 통신 섹터 그리고 제약 섹터만이 실적이 점차적으로 우상향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시장의 이야기인데요. 거기에 부합하게 어떤 그 변화가 좀 약화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것보다 오히려 상승하는 쪽으로 이 어떤 턴을 했는데 통신 관련 섹터들은 전체적으로 하반기에도 이슈가 되지 않을까. 제약 섹터와 더불어서 같이 병행한다면 그중에서도 가장 이슈가 좀 살아있는 LG유 플러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나빴다가 좋아지게 되면 주가에 영향이 크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매매할 거 없으면 통신 LG유 플러스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했는데 흐름도 굉장히 좋았고 주가의 위치 도 정배열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도 언제든지 오픈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새로운 섹터에 관심을 모아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분야는 어딘가요? 네, 최근에 이제 건설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좀 굉장히 어떻게 하면 취득세 감면으로 인해서 건설 섹터들이 좀 이렇게 국내 정부가 상승을 했으면 아니면 경기가 좀 살아났으면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에 따라서 먼저 선행하는 어떤 기자재가 방향을 좀 보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최근에 리모델링 관련주들이 이슈가 좀 살아나고 있는데 미국과 영국이나 유럽 쪽에는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해서 전체 건설의 한 40% 정도가 리모델링 섹터 쪽으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는 현재 한 10%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현저하게 재개발하고 재건축 이런 것도 좋지만 리모델링을 하면서 새로운 신규 수요를 오픈시키면서 어떤 그 수요도 예측하고 산업도 살리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건설업도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현재 리모델링 관련주의 그 MS가 10% 정도인데 성장성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리모델링 관련 섹터를 좀 들고 왔습니다. 네. 정부도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그 수직 증축 허용이라든지 관련 법안을 내놓았었죠. 물론 아직 국회에서는 최종적으로 통과가 안 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건설업 전반적인 것에 기댄 그 건축 자재 업종이라고 하면 사실 좀 의문이 많이 갈 텐데 이게 이제 리모델링 섹터로 어느 정도 좀 포커스를 맞추니까 상당히 관심이 있네요. 예, 리모델링 관련해서 자재들이 많이 사용하게 될 텐데 예. 그러면 건축 자재 업황이 앞으로 어느 정도나 좀 영향을 받을 걸로 생각을 하세요? 지금 이제 현재 시초이기 때문에 건설 섹터들이 실제로 작년 3분기부터 2012년 3분기부터 대부분 실적이 좀 개선이 됐고요. 특히 오늘 제가 LG 하우시스나 한샘 또는 이건산업을 들고 왔는데 이런 세 개의 섹터만 보더라도 미주법인에서 매출이 좀 커지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일본이나 미국 경기가 주택 경기로 인해서 좀 성장을 하고 있고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것에 발맞춰서 그쪽에 나갔던 어떤 기업들의 실적이 미주법인 해외법인에서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역시 미국이 살아났구나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고 또 수출 쪽에도 그런 쪽의 섹터들이 우리가 좀 다시 조명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LG하우시스나 한샘, 이건산업 역시도 해외 성장의 모멘텀이 충분히 살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건설 업종 가운데서도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차별화를 할 때 대형 건설 업체 네네. 그다음에 이제 해외 뭐 엔지니어링, 플랜트 비중이 많은 업체 이렇게 따졌는데 건설업체 가운데서도 또 리모델링 쪽을 많이 하는 데가 어딘가 이것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이제 건축 자재 업종인데요. 예. 구체적으로 주목하시는 기업은요? 네, 일단 LG 하우시스를 제가 좀 들고 왔습니다. 네, 설명 좀 부탁드려요. LG 네, 하우시스. 이제, 예. 네. 화면을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몇 가지 자료 화면을 좀 보시면 최근에 이제 리모델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피부에 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 서울만 하더라도 이 어떤 재개발로 인해서 어떤 그 공급이 과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뭐 전셋값이 폭등을 하고 임대 월세값이 또 이렇게 굉장히 수요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도 리모델링을 해서 오히려 수요를 좀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LG 하우스
서비스의 여러 가지 품목에도 있지만 이런 매출 구조, 기자재 쪽의 매출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기자재 쪽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 정부가 계속 어떤 정책적으로 이게 어떤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모델링 관련 수요는 조금 증가한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화면이 역시 또 지금 이제 보여드리지만 전방위 자동차 쪽의 전방위 산업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위 제품도 경기가 좀 살아나면 꾸준히 병행해서 증가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세 번째로 지금 이제 그림이 건축 허가 면적과 착공 면적 증가율이 비례해서 나오는데 이런 건축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우상향이 된다면 이런 수요도 지금 잠재된 수요, 건축 수요가 약간 위축이 되고 실제로 이제 건축계 쪽에 있으면 굉장히 찬바람이 돈다고 하는데 이런 쪽이 먼저 선반영이 되면 향후에도 건축 시장도 살아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착공 면적 증가도 당연히 우상향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보여주는 게 영업이익 전망이 현재 고기능성 소재가 올해 이 9.5% 정도 전년 동기 대비 한 8%대에서 9.5%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 부분별 이익 구조를 보면 고기능 소재의 빨간 그 분홍색 어떤 봉이 있는데 그 봉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쪽의 매출도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이제 그림을 우리가 한번 보면 매출은 그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느냐? 영업이익률만 보더라도 1분기에 4% 240억에서 2분기에 400억대를 넘어가면서 이 회사의 2분기, 3분기가 계절적 성수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계절적 성수기에 발맞춰서 이 영업이익률이 크게 올라가고 올해 역시도 전체 영업이익이 한 1200억대를 넘어선다면 주가의 모양도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매출액 대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이 회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세 가지 종목을 가져왔는데 최근에 그 어떤 3월 달에 한세형 같은 경우 2만 2천 원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올해 그 지금 현재 7월 말 정도에 주가가 한 4만 원 그 가까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한세만 보더라도 국내 B2B 어떤 부업 가구의 1인자 승자의 어떤 독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 주가 상승률을 적어 놓으신 거예요? 네. 상반기에만 하더라도 주가가 거의 70% 이상 상승했다라는 것이죠. 3월 달로만 비교해도 굉장히 크게 상승했고요. 이건 산업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합한 부분에서 적자가 났는데 적자 부분에서 이 적자 사업을 아예 그 납품을 하지 않고 손해보고 장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산업도 나뭇값에 굉장히 연동성이 있는데 솔로몬 군단에 이 이건 산업 같은 게 조림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나뭇값이 최근에 상승을 하면서 주가의 모양이 상승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LG하우스가 현재 리모델링 관련주에서는 대장 노릇을 하고 있는데 현재 주가가 연초 대비 한 31% 올랐다는 건 이런 실적을 밑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성장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률과 영업이익을 좀 봐야 되는데요. 올해 그 영업이익이 1분기에 240억, 2분기에는 463억, 거의 이제 배 이상 뛰었기 때문에 주가도 현재 신고가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주가는 아까 이승원 대표님도 말씀하셨듯이 재료가 차트에 우선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역시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차트만 본다면 이런 어떤 수급적이라든지 기업의 어떤 재료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기업 내용을 충분히 살펴봤을 때 차트를 본다면 훨씬 더 유리하게 해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이 다 차트에 내포돼 있다. 그러나 우리가 기업 내용을 먼저 살펴보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주가 올해 상당히 탄력적으로 올랐는데요. 매매 전략 기술적으로 짧게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매매 전략은 역시 실적이 우선을 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고기능성 매출 구조가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어떤 건자재 영업이익률이 뚜렷하게 본업에서 개선이 되고 있다는 거, 그게 크게 제가 봤던 이유이고요. 2012년 3Q부터 실적이 개선됐기 때문에 2013년에 올해 실적이 충분히 개선이 된다면 이 주가가 한 단계 더 업되지 않을까. 그래서 네. 안정적 성장과 고기능 영업이익률이 충분히 어떤 새로운 파라다임의 모멘텀을 견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종 테마 서바이벌 오늘은 건축 자재 업종 LG하우시스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모이스타 홍은주 대표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